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부여의 한 마을. 주민들이 매일 모여 점심을 먹는 마을회관에 가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과일은 찾아볼 수 없고 채소도 한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못 먹어 과일은 여관에서. 누가 사다나 주문 먹는데 누가 사다 주고 갈래. 이 마을에서 가까운 마트는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팔린다는 이유로 신선식품은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소나 과일을 팔 정도로 규모 있는 마트는 이 마을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20분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버스의 배차 간격이 워낙 커서 채소 하나 사오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버스 한 대를 놓치기라도 하면 한나절을 날려야 합니다. 차만 기다리고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온 게 집에서. 짐 들고는 모두 시장에서 들고 올 수 있는 것은 들고 오고. 물을 찾기 어려운 사막에 빗댄 식품 사막 현상,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전국에 있는 농촌 3만 7천여 곳 가운데 70%가 넘는 마을에 마트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대중교통마저 없는 마을이 2,200여 곳이나 됩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다 이제 농협마트는 다 있고, 물론 이제 큰 대형마트는 없겠지만 그걸 체감적으로 제가 마트가 멀어서 많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느낀 적은. 소멸 위기에 놓인 작은 농촌 마을일수록 채소나 과일 등 신선식품을 구입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더 빠르게 번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마을, 해발 100m 언덕배기에 주민 600명 정도가 삽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경사진 계단과 오르막길을 오가야 합니다. 보통 걸음으로 20분이면 도착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한 시간 더 걸려요. 우리는 걸음을 못 걸으시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 마을에는 구멍가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술과 안주거리 정도만 팝니다. 그마저도 상당수는 소비기한이 지났습니다. 하루 지나면 시들어서 못 팔거든요. 옛날에는 콩나물, 두부, 채소 일절 다 갖다 놨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 집에서만 사갔으니까. 대전 중구에 있는 또 다른 동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집까지 오려면 느린 걸음걸이로 1시간이 걸립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은 장을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르신 홀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생들이 전화하고 번호를 받고 그래야지 지금 내가 특별히 누가 걸어보도 않고. 주민 가운데 고령층이 많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식품 사막에 따른 이른바 장보기 난민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인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올해 대전시의 노인복지 예산은 8,200억 원.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도심 속 식품 사막 현상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한 끼를 해결할 무료식당과 식사 배달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소 반찬 하나 밥상에 놓기 힘든 식품 사막 현상. 도심 한복판에서 서서히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작은 마트. 정부는 식품 사막 현상 대책으로 이동 장터에 주목했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또 농촌에만 한정돼 도심의 식품 사막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대전에서만 30곳, 충남 69곳 등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 정부의 이동장터와 손잡으면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산의 한 전통시장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이동장터를 도입할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3만 원도 못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00만 원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열 군데도 가라 해도 그 가능합니다. 그 배송해 줄 곳을 딱딱 주소만 주면. 식품 사막에 놓인 고령층 대부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와 연계한 대안도 필요합니다. 휴대폰도 이거 부가다요. 정신 없어갖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필요한 먹거리를 누군가가 대신 주문해주고
이를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IT의 활용 능력이 좋으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그 인력으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는가. 식품 사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요구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의지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